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pparatus부터 읽어볼게요. apparatus라고 되어 있죠? noun, 명사. The equipment you need for a particular task. 이렇게 되어 있어요. equipment. 이 단어도 쉽지 않나요? apparatus, equipment. 갖춰야 할 것. 우리말로 장비 이런 뜻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apparatus의 동의어는 equipment가 되는 겁니다. You need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장비. 근데 그 장비를 여러분이 필요로 합니다. For a particular task,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장비. 장비인데 여러분이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임무 수행으로 해서. 이런 걸 apparatu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구, 장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바로 이런 거 실험 도구네요. scientific apparatus, 과학적인 도구. 그러니까 과학적인 실험 도구. 그러니까 apparatus, 과학 도구 그러면 여기 당연히 for experiment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죠. 아니면 scientific experimental apparatus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appears, 3인칭 단수 현재형, appearing, 현재 분사형, appeared, 과거형 또는 과거 분사형, verb, 동사, to come into view, 어떤 것이 come, 오다, into, 들어오다, view, 시야 속으로, 안 보였던 게 우리가 볼수 있는 view, 이 시야 속으로, 어떤 게 시야 속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우리말로 나타나다, 시야에 들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The sun appeared from behind the clouds. The sun, 태양은 대문자로 썼죠. 태양은 나타났다. From behind the clouds, 으로부터 뒤편 뒤의 구름. 그럼 구름 뒤편으로부터 이렇게 한 덩어리라 이 안에서는 이걸 한 덩어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from 전치사, behind 전치사인데 전치사가 두개 나란히 쓰였어요. 이걸 군 전치사라고 그래요. 군 전치사. 그래서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뒤편으로부터. opposite. 여기 appear의 반대말은 dis를 붙이면 돼요. disappear. dis만 붙이면은 반의어가 되는 겁니다. 사라지다. appendix. 이건 복수형이 두 가지네요. appendices or appendixes. 복수형이 두 가지죠. 자, 두 가지 다 씁니다. A very small part of your lower intestine. appendix인데, very small. 매우 작은 부분. 여러분의 lower, 아래쪽 intestine. 장에 붙어 있는, 여기 매우 작은 부분, 여러분이 가진 아래쪽 장, 이걸 내장을 intestine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더 어렵죠? 자, 그럼 여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appendix를 기억할 때 intestine이랑 같이. 그럼 어떤 거냐? 여기 매우 작은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appendix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 근데 여러분의 아랫배, 아래에 있는 그 내장, 거기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랍니다. 아주 작은 부분. 여러분의 아래쪽 내장. 그러니까 여기 해부들을 보면은 여기 stomach가 있어요. stomach 이게 위입니다. 위. 위. 그리고 여기 장이 있어요. 장이 있는데 장의 아래쪽에 있대 여기. intestine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이걸 큰 장, 이걸 large intestine, 이걸 small intestine이라고 그래요. 합쳐서 intestines라고 하는데 여기 intestine이라고 그랬죠. intestine의 아랫부분 여기 달린 거래요. 자, 이건 우리말로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appendix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맹장 또는 충수. 좀 어렵죠? 이렇게 말을 해요. intestine의 끝머리에 이렇게 조그맣게 달라붙어 있는 맹장 또는 충수, intestine, 이 장, large intestine과 small intestine이 같이 이렇게 엉켜 있어요.
자, stomach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위장 또는 위라고 그래요. 밥 먹을 때 쓰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intestine 소장과 대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단어도 아셨고요. 그리고 여기 appendix가 딱 있는 겁니다. appetite는 명사. a desire for food 라고 돼 있어요. desire 욕망, 갈망, 바램. 그것도 for food 음식물에 대한 욕망, 뭐를 먹고 싶은 to eat something 음식물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음식에 식자 쓰고 욕망에 욕자 써서 식욕이라고 그래요. 식욕, appetite. 자, 앞에서 보셨던 사진이에요. He has a huge appetite. 그는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있다. 식욕. A cloth. 이건데 noun. Clapping and cheering. Clapping.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cheering. 환호성을 지르는 것. 박수치기, 그리고 야, 와 하면서 소리 지르기, 환호하는 것. 이걸 우리말로 박수갈채, 아니면은 박수치면서 환호성까지 지르는 거죠. 응원하면서 이걸 applause라고 한다는 거예요. 동사는 upload예요. upload. 이 단어도 꽤 수준이 높은 단어죠. 근데 이 단어를 7살, 8살짜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죠. The applause rang out. 박수갈채가 ring, rang, rung. 과거형이에요. ring out. ring. 이 반지처럼 동그란 것. 아니면 여기서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얘기해요.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As the team ran onto the field. 그 팀이 ran onto the field. 그들이 운동장, 아니면은 들판, field, 경기장. ran onto, 뛰어 들어올 때. ran은 뛰는 건데, 여기 into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onto는 운동장 위로, 이게 몸무 위로 이런 뜻이에요. on하고 to가 합쳐진다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팀이 field, 경기장,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올 때, 이때 as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때 그 팀은 뛰어 들어왔다. 운동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Applause. Applause. 그다음, 자, apple 있어요. Apples, 사과들. Noun. An edible fruit. Edible. 먹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able to eat 이런 뜻이에요. 먹을 수 없는은요. inedible. edible, inedible.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과일. 자, 과일이다. 과일의 한 원소인 겁니다. 애플은. 근데 with a smooth skin. smooth. 아주 반질반질한 매끄러운 skin.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skin은 그 과일의 표면을 얘기하겠죠. 과일 표면, 매끄러운 표면. 자, smooth skin.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crisp flesh가 있대요. crisp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flesh라고 하는데, flesh는 여기서 살 이런 거예요. 근데 과일의 살을 갖다가 과육이라고 그래요. 한국말이 더 어렵죠? 과육. 기억하셔야 돼요. 이 crisp은 먹을 때 퍽퍽퍽, 파삭파삭한 거. 그런 걸 말해요. 바삭바삭한 거. 그래서 여기 crisp fresh, crisp이라는 단어, 사과 그 살을 설명할 때 쓰는 거. 다시 보시면요, 사과는 edible fruit, 먹을 수 있는 과일이다. 그런데 smooth skin을 가지고 있고 crisp fresh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crisp fresh. 그다음 appointment. appointment, 이건 명사를 나타내는 접미사예요. appointment, noun. a meeting, at a certain time. meeting. meeting은 여기에서, 모임, 만남, 회의, 이런 겁니다. at a certain time.
일정한 시간에 만나는 것, 일정한 시간에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일정한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 걸 뭐라고 하죠?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약속. 근데 promise하고는 달라요. A dental appointment. 이렇게 치과 의사의 치과에 가겠다라고 하는 미리 시간을 배정받아서 그 시간에 가는 거. 그 dental appointment. 이렇게 시간 약속을 말합니다. 5년 있다가 나랑 결혼하자.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약속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appreciate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 어떤 뜻을 설명했나 볼까요? appreciate, appreciating, appreciated, verb. to be grateful,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다. for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물을 받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다,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문은 she appreciated the flowers. 그녀는 고마워했다. 꽃들에 대해서 that her daughter sent her 그녀의 딸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꽃을 줬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고마워했다. 그 꽃들에 대해서 이렇게 appreciate는 고마워하다인데 전치사를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그렇죠? appreciate 그러니까 이거는 she thanked for the flowers 두 단어로 thank for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appreciate it.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understand 혹은 estimate 평가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만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고마워하다. be thankful for 한 단어로 be grateful for 이게 바로 appreciate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세 단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수거를. 그 다음에 appreciate 여기 액센트가 있는 거 보셨고요. approach 이 단어는 3인칭 단수 현장은 approaches es가 붙어요. to come near to something come 오다 near 가까이 to 뭔가에 어떤 것에 근접하다 어디 어디에 다가가다 어떤 것에 이런 겁니다. 근접하다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e train slowed down 그 열차 기차는 slowed down 늦추었습니다. down 속도를 늦출 때 slow down이라고 그래요.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as it 그 열차가 approached 다가갈 때 station 역에 그렇죠. 역에 다가갈 때는 속도를 늦추죠. 그 열차는 속도를 줬습니다. 열차가 그 역에 다가갈 때 approved verb 동사 to think that something is right or good 생각하다 어떠한 것이 좋거나 또는 good 양호하다고 어떤 것이 옳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이 여기 옳거나 어떤 것이 good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래요. approve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인정 그게 좋은 것 같군 그게 옳은 것 같군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수락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Does your mom approve of your new shoes? 너의 어머니께서는 인정을 해주시니 of your new shoes 내가 구입한 너의 새로운 shoes 신발에 대해서 어머니가 인정을 해주셔? 내가 산 새로운 신발에 대해서 이렇게 approve of 이렇게 덩어리를 써요. of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approve of 몸을 인정하다, 수락하다, 승낙하다. approximate 동사일 때는 mate 형용사일 때는 approximate almost accurate or not exact 자 거의 accurate 이건 뭐 정확한 틀림없는 이런 거예요. 거의 틀림이 없는 그러나 exact
정확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100% 정확하지는 않은, 그래서 approximate, 대략적인 이런 뜻입니다. 거의 맞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의 들어맞는, 이렇게 쓸 때 대략적인 approximate. 이 단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입 수능 영어, 대입 수능 어휘 정도로 보죠. The approximate number of marbles in the jar is 50. 여기 있는데 뒤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 이럴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인 숫자 marbles 구슬들 in the jar 단지 그릇 내에 있는 여기 대략적인 숫자 구슬들 단지 내에 있는 이걸 우리말로 하니까 단지 내에 있는 대략적인 구슬의 숫자는 50, 약 50개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pproximately는 우리말로 약 이런 뜻이에요. approximately, some, around, about 이런 뜻이죠. apricot, apricot 이렇게 생긴 건데 apricot noun, an edible fruit, 먹을 수 있는 과일, 특징 soft flesh, 부드러운 과육을 가지고 있고, 자, 과육이 부드럽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뭐죠? 사과처럼 crisp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a pit, pit in its center, 센터에 이런 게 있대요. 이 pit, 살구의 씨앗을 pit이라고 그래요. pit, 아시겠죠? 자, 이 단어는 좀 여러분이 낯설 수도 있는 단어예요. pit. 그래서 이거 살구 씨앗을 갖다 살구나 복숭아의 씨앗을 pit 또는 딱딱하기 때문에 stone 돌이라는 단어 있죠? stone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seed를 갖다가 근데 조금 아까 배우신 사과의 사과나 사과 따위의 그 씨는 pip pip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살구 씨앗을 pit이라고 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게 살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qu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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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ariums. 복수형이 특이해요. aquariums 또는 aquaria. 어무로 끝나는 건 이렇게 아로 복수형이 이루어져요. 엄마. 이렇게 되죠? 엄마. 비나미는 비나미나. memorandum, memoranda. datum, data. 이렇게 단수 복수형이 라틴어에서 온 것, 이런 것들은 특이해요. A glass tank, 유리로 된 탱크, 이 총을 쏘고 포 쏘는 탱크가 아니고요. 이 그릇, 커다란 수조 같은 거 말하죠. 그러니까 유리 탱크, 유리 수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to keep fish and other water animals, 그 안에 fish, 어류, 물고기나 다른 water animals, 수생동물들 혹은 plants, 식물들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런 거를 보관하는 그런 유리 탱크, 수조 여기 보시면은 plants 있죠? 그 다음에 fish 있죠? 네, 거북이는 안 보이네요.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리 탱크, 유리 수조를 말하는 겁니다. arch, arch, arches 이거는 curved part, curved 곡선으로 이렇게 굽어진 부분, 그러니까 curved part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건물 또는 다리에 건물이나 다리에 보면 이렇게 커브로 된 부분이 있어요. curved part 곡선으로 휘어진 부분, 건물 또는 다리에 있는 이런 걸 arch 문양이라고 그래요. arch 문양. architect 여기는 CH가 크 사운드가 나요. architect, architect. 이건데 이 단어는 a person who designs buildings. 사람, architect, 사람. 사람이에요. designs, 설계를 하는 buildings, 건물들을. 그럼 건물 설계자, architect,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건축가. 건축물은 architecture. 여기 URE가 붙어요. architect. 그래서 이 단어도 기억하시고요. area, area, areas. 이거는
A certain piece of ground. 일정한 조각, 일정한 크기, 조각 양의 ground. ground. 여기서 운동장? 그럼 말이 안 되겠죠. 혹은 space, 뒤에 공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토지로 봐야 돼요. 이렇게 이게 문맥에 따라 뜻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거를 ground를 land 또는 earth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piece라고 하는 거는 조각, 뭐 장, 뭐 쪼가리, 땅 이런 거 여러 가지 의미를 쓰여요. 그래서 그게 일정 크기의 그러면 돼요. 일정 크기의, 일정 분량의 토지 또는 공간, 이걸 area라고 한대요. 우리말로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명사를 헤아리기 위해 쓰는 자, 그 일본식 문법으로 조수사라고 그래요. 조수사. piece of ground or space 이렇게 혹은 part of a surface 표면의 일부분 표면의 일부분 이걸 갖다가 area라고 한대요. 면적 일정 부분의 땅 일정 부분의 공간 그걸 area 면적 지역 영역 this is a play area 이곳은 놀 수 있는 지역이다. 놀이터이다. 이렇게. The amount of space something covers. 두 번째 뜻은요. Amount of space. 공간의 양. Something covers. 어떠한 것이 covers.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양. 자,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양. 그래서 the wood covers a large area. 그 나무는 large area, 넓은 area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면적이 되겠죠, 면적. 여기서는 면적. 그래서 이렇게 area가 일정 크기의 땅이나 공간이나 표면,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공간의 크기, 체적의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공간, 체적, 면적, 체적이나 면적 다 쓰는 거네요. 그쵸? volume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 the wood, 그 숲은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argued, took angrily, 말하다, angrily, 화가 난 듯이 with someone, 어떤 사람과 because you disagree with them. 여러분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들과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막 화가 난 듯이 어떤 사람과 말하는 거 의견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말로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듯 쟁의를 벌이는 거죠. 논쟁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말싸움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argument 논쟁 이렇게 근데 지금 서로 웃고 장난하는 표정이 아니라 심각한 표정. 애들이 연기력이 좀 부족해요. 이런 표정. 논쟁하다. 수조했고 그다음 여기 arithmetic 액센트가 두 가지예요. arithmetic 하면은 산수. arithmetic 계산의 사치견산의 뭐 산수 이렇게 되는 게 명사니까 arithmetic 액센트를 여기다 둬도 되겠네요. arithmetic 이렇게요. the adding, 덧셈, subtracting, 뺄셈, multiplying, 곱셈, dividing, 나눗셈, of numbers, 숫자들을 가지고 하는 그럼 여기 사치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arithmetic 이걸 읽으시면서 사치견산 다 했죠. adding, subtracting, multiplying, dividing. adding, plus, subtracting, minus, multiplying. 이게 multiplying이에요. 곱셈, 나누는 거. divided by, dividing. arms, noun, the part of your body. 신체 일부분. between your shoulder and your hand. 자, 여기 arm도 우리말로 팔이라고 하는데, 이게 shoulder입니다. shoulder와 여기 hand 이만큼이 arm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아시겠죠? arm 팔 arm 치는 무기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하고 어깨 사이에 붙은 쑥 들어간 부분, 이걸 겨드랑이라고 하는데 armpit, armpit라고 하죠. Armadillo, armadillo, armadillos. 자, 이거는 잘 모르셔도 되는 것과 같은 잘 안 쓰이는 이런 단어인데, 근데 꼬맹이들은 안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스러운 동물 같은 거, 그쵸? 여기 a nocturnal mammal. 자, 설명이 더 중요해요. Nocturnal, 이거는 밤에 출현하는, 밤에 행동하는, 야행성의 뜻을 가진 거예요. 매물은 앞에서 배우셨어요. 포유류, 야행성 포유류, 밤에 행동하는. 뭐 that lives in North and South America. 여기 북쪽 또는 남쪽 아메리카 지역에 사는. It insects, 곤충들을 먹거나, snakes, 뱀들을 잡아먹거나, and frogs, 개구리를 잡아먹거나. 와, 먹이가 무시무시하죠. 곤충들, 뱀들, 개구리들. The armadillo's body, 아마딜로의 몸뚱아리는 is protected, 보호를 받고 있어요. Hard, bony plate, 단단하고 bony, 가시가 달려있는 plate, 어떤 판, 갑판 같은 거. 단단하고 bony, 뼈나 가시 같은 게 달려있는 plate에서. 그 뱀이 꼼짝 못하겠네요. 이게 아마딜로래요. 꼬맹이들은 신비스럽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잘 못 들어봐서 모르는 그런 짐승 형태죠. 인근에서 볼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19쪽 다 했습니다. 여러분 금방 끝나죠? 고맙습니다.